이것보다도 강의 100번 하면 뭐합니까? 팔자 고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팔자를 고치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적으세요. 첫 번째는 나중에 가르쳐요. 두 번째가 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 유명한 박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벌면 노름하고 술 먹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맨날 노름하고 술 먹다가 목에 디스크 가서 목을 못 움직였어. 그래서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요가 선생님을 소개해가지고 3년 만에 요가를 통해서 몸이 다 낫고 나서 깨달은 게 아 이게 돈 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썼다는 거예요. 팔자를 좋은 스승을 만나면 고쳐져요. 꼭 학위가 있고 뭐 박사님, 교수님 아니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고쳐지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보고 아까처럼 자꾸 생각하고 이게 진짜 방향이 맞는가 이렇게 보면 팔자가 바뀌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장독대 뒤에다 물 떠놓고 종한수 떠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뭐 아니면 누구한테든 간에 기도하시면 팔자가 바뀝니다. 명당을 찾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명당 그죠? 여섯 번째 뭐냐? 자기 팔자를 알면 팔자가 바뀐대요. 한자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지분 안분하는 거예요. 뭐냐? 내 팔자에 돈이 얼마인지 알면 예를 들어서 내 팔자에 돈이 100이야. 근데 현재 80분이 없어.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면 내 팔자에 100이니까 좀 있으면 100 되겠지. 그러면 되죠. 근데 내 팔자에 100인데 120개가 있어. 그런데 20개로 잃었어. 그래도 가슴 안 아파. 내 팔자에 원래 100인데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해줬더니 뭐냐면 내 팔자에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전 알죠. 저는 훈장이니까 알아요.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 팔자의 재물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깐나래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공수래 공수고 하는 겁니다.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원래 팔자에 재물 없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재밌게 쓰다가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가 남았네.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 적선이라는 것은 남이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음덕이야말로 팔자를 고치는 제일 큰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 누군가, 우리 집사람, 이 사람아,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적선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